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삼진을 잡기 어려운 것은 한국 KBO 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MLB나 마찬가지였다. 이정우가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겨울에 여타의 홈런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약 1,530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정우는 2017년 KBO 리그에 데뷔한 이후 첫 2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한 시즌 동안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다. 이는 그의 뛰어난 콘택트 기술과 선구안 덕분이었다. 그 결과 KBO 리그 통산 884경기에서 383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삼진은 304개에 불과했다. 그의 방망이는 더욱 정교해져서 헛스윙마저도 잘하지 않게 되었다. 2020년 이후로 이정우는 KBO에서 단연 톱이었다. 이정우의 미국 진출이 확정된 후 미국 통계 분석 업체인 시스 스포츠 인포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22에서 2023년 이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89.6마일, 시속 144.2km로 KBO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타, 95마일 이상 타구, 개수는 561개로 가장 많았고, 1891타석에서의 헛스윙 삼진은 겨우 84개였다. 이정우를 상대로 어설픈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은 안 하는 일만 못했고, 직구 상대 성적은 타율 0.358, 27홈런 OPS 0.991로 더 잘 쳤다. 미국에서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정우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쳤다 해도 정타, 시속 95마일 이상의 빠른 타구, 에 방망이를 헛돌리는 일이 드물어서 투수들은 한구 신중할 수밖에 없다.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이정우의 헛스윙률은 7.8%로 메이저리그 최상위 2%에 해당했다. 메이저리그 평균 타자들의 헛스윙률이 24.8%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삼진조차 보기 어려운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메이저리그 통계 분석가인 존 앤더슨은 10일 한국 시간 자신이 SNS에 마지막 삼진 후 아직 삼진이 없는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정우는 9일 경기 종료 시점까지 21타석에서 삼진이 없었으며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29타석의 알렉스 버두고 뉴욕 양키스였고 이정우는 프란시스코 린도어, 뉴욕 매츠, 잭 피더슨,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함께 2위 그룹을 이뤘다. 이정우는 9일 워싱턴전에서도 메이저리그 첫 2루타와 3출루 경기에 성공했다. 1번 및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우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워싱턴 배터리는 이정우를 상대로 철저하게 바깥쪽 승부를 가져갔지만 그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뉴잉구에 쉽게 속지 않았다. 오히려 1회 말 첫 타석에서 바깥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밀어쳐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공을 놓치기도 했지만 결국 바깥쪽 직구를 노려 메이저리그 데뷔 첫 2루타를 생산했다. 5회 말에는 상대 선발의 제구가 흐트러져 존 안에 들어온 공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삼진을 잡기 어려운 것은 한국 KBO 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MLB나 마찬가지였다. 이정우가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겨울에 여타의 홈런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약 1,530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정우는 2017년 KBO 리그에 데뷔한 이후
첫 2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한 시즌 동안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다. 이는 그의 뛰어난 콘택트 기술과 선구안 덕분이었다. 그 결과 KBO 리그 통산 884경기에서 383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삼진은 304개에 불과했다. 그의 방망이는 더욱 정교해져서 헛스윙마저도 잘하지 않게 되었다. 2020년 이후로 이정우는 KBO에서 단연 톱이었다. 이정우의 미국 진출이 확정된 후 미국 통계 분석 업체인 시스 스포츠 인포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22에서 2023년 이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89.6마일, 시속 144.2km로 KBO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타, 95마일 이상 타구, 개수는 561개로 가장 많았고, 1891타석에서의 헛스윙 삼진은 겨우 84개였다. 이정우를 상대로 어설픈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은 안 하는 일만 못했고, 직구 상대 성적은 타율 0.358, 27홈런 OPS 0.991로 더 잘 쳤다. 미국에서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정우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쳤다 해도 정타, 시속 95마일 이상의 빠른 타구에 방망이를 헛돌리는 일이 드물어서 투수들은 한구 신중할 수밖에 없다.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이정우의 헛스윙률은 7.8%로 메이저리그 최상위 2%에 해당했다. 메이저리그 평균 타자들의 헛스윙률이 24.8%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삼진조차 보기 어려운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메이저리그 통계 분석가인 존 앤더슨은 10일 한국 시간 자신이 SNS에 마지막 삼진 후 아직 삼진이 없는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정우는 9일 경기 종료 시점까지 21타석에서 삼진이 없었으며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29타석의 알렉스 버두고 뉴욕 양키스였고 이정우는 프란시스코 린도어, 뉴욕 매츠, 잭 피더슨,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함께 2위 그룹을 이뤘다. 이정우는 9일 워싱턴전에서도 메이저리그 첫 2루타와 3출루 경기에 성공했다. 1번 및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우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워싱턴 배터리는 이정우를 상대로 철저하게 바깥쪽 승부를 가져갔지만 그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뉴잉구에 쉽게 속지 않았다. 오히려 1회 말 첫 타석에서 바깥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밀어쳐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공을 놓치기도 했지만 결국 바깥쪽 직구를 노려 메이저리그 데뷔 첫 2루타를 생산했다. 5회 말에는 상대 선발의 제구가 흐트러져 존 안에 들어온 공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삼진을 잡기 어려운 것은 한국 KBO 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MLB나 마찬가지였다. 이정우가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겨울에 여타의 홈런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약 1,530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정우는 2017년 KBO 리그에 데뷔한 이후 첫 2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한 시즌 동안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다. 이는 그의 뛰어난 콘택트 기술과 선구안 덕분이었다. 그 결과 KBO 리그 통산 884경기에서 383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삼진은 304개에 불과했다. 그의 방망이는 더욱 정교해져서 헛스윙마저도 잘하지 않게 되었다. 2020년 이후로 이정우는 KBO에서 단연 톱이었다.
이정우의 미국 진출이 확정된 후 미국 통계 분석 업체인 시스 스포츠 인포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22에서 2023년 이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89.6마일, 시속 144.2km로 KBO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타, 95마일 이상 타구, 개수는 561개로 가장 많았고, 1891타석에서의 헛스윙 삼진은 겨우 84개였다. 이정우를 상대로 어설픈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은 안 하는 일만 못했고, 직구 상대 성적은 타율 0.358, 27홈런 OPS 0.991로 더 잘 쳤다. 미국에서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정우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쳤다 해도 정타, 시속 95마일 이상의 빠른 타구에 방망이를 헛돌리는 일이 드물어서 투수들은 한구 신중할 수밖에 없다.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이정우의 헛스윙률은 7.8%로 메이저리그 최상위 2%에 해당했다. 메이저리그 평균 타자들의 헛스윙률이 24.8%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삼진조차 보기 어려운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메이저리그 통계 분석가인 존 앤더슨은 10일 한국 시간 자신이 SNS에 마지막 삼진 후 아직 삼진이 없는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정우는 9일 경기 종료 시점까지 21타석에서 삼진이 없었으며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29타석의 알렉스 버두고 뉴욕 양키스였고 이정우는 프란시스코 린도어, 뉴욕 매츠, 잭 피더슨,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함께 2위 그룹을 이뤘다. 이정우는 9일 워싱턴전에서도 메이저리그 첫 2루타와 3출루 경기에 성공했다. 1번 및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우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워싱턴 배터리는 이정우를 상대로 철저하게 바깥쪽 승부를 가져갔지만 그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뉴잉구에 쉽게 속지 않았다. 오히려 1회 말 첫 타석에서 바깥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밀어쳐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공을 놓치기도 했지만 결국 바깥쪽 직구를 노려 메이저리그 데뷔 첫 2루타를 생산했다. 5회 말에는 상대 선발의 제구가 흐트러져 존 안에 들어온 공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삼진을 잡기 어려운 것은 한국 KBO 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MLB나 마찬가지였다. 이정우가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겨울에 여타의 홈런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약 1,530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정우는 2017년 KBO 리그에 데뷔한 이후 첫 2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한 시즌 동안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다. 이는 그의 뛰어난 콘택트 기술과 성구한 덕분이었다. 그 결과 KBO 리그 통산 884경기에서 383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삼진은 304개에 불과했다. 그의 방망이는 더욱 정교해져서 헛스윙마저도 잘하지 않게 되었다. 2020년 이후로 이정우는 KBO에서 단연 톱이었다. 이정우의 미국 진출이 확정된 후 미국 통계 분석 업체인 시스 스포츠 인포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22에서 2023년 이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89.6마일, 시속 144.2km로 KBO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타, 95마일 이상 타구,
개수는 561개로 가장 많았고 1891타석에서의 헛스윙 삼진은 겨우 84개였다. 이정우를 상대로 어설픈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은 안 하는 일만 못했고 직구 상대 성적은 타율 0.358, 27홈런 OPS 0.991로 더 잘 쳤다. 미국에서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정우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쳤다 해도 정타, 시속 95마일 이상의 빠른 타구에 방망이를 헛돌리는 일이 드물어서 투수들은 한구 신중할 수밖에 없다.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이정우의 헛스윙률은 7.8%로 메이저리그 최상위 2%에 해당했다. 메이저리그 평균 타자들의 헛스윙률이 24.8%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삼진조차 보기 어려운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메이저리그 통계 분석가인 존 앤더슨은 10일 한국 시간 자신이 SNS에 마지막 삼진 후 아직 삼진이 없는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정우는 9일 경기 종료 시점까지 21타석에서 삼진이 없었으며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29타석의 알렉스 버두고 뉴욕 양키스였고 이정우는 프란시스코 린도어, 뉴욕 매츠, 잭 피더슨,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함께 2위 그룹을 이뤘다. 이정우는 9일 워싱턴전에서도 메이저리그 첫 2루타와 3출루 경기에 성공했다. 1번 및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우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워싱턴 배터리는 이정우를 상대로 철저하게 바깥쪽 승부를 가져갔지만 그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뉴잉구에 쉽게 속지 않았다. 오히려 1회 말 첫 타석에서 바깥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밀어쳐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공을 놓치기도 했지만 결국 바깥쪽 직구를 노려 메이저리그 데뷔 첫 2루타를 생산했다. 5회 말에는 상대 선발의 제구가 흐트러져 존 안에 들어온 공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삼진을 잡기 어려운 것은 한국 KBO 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MLB나 마찬가지였다. 이정우가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겨울에 여타의 홈런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약 1,530억 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정우는 2017년 KBO 리그에 데뷔한 이후 첫 2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한 시즌 동안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다. 이는 그의 뛰어난 콘택트 기술과 선구안 덕분이었다. 그 결과 KBO 리그 통산 884경기에서 383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삼진은 304개에 불과했다. 그의 방망이는 더욱 정교해져서 헛스윙마저도 잘하지 않게 되었다. 2020년 이후로 이정우는 KBO에서 단연 톱이었다. 이정우의 미국 진출이 확정된 후 미국 통계 분석 업체인 시스 스포츠 인포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22에서 2023년 이정우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89.6마일, 시속 144.2km로 KBO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타, 95마일 이상 타구, 개수는 561개로 가장 많았고 1891타석에서의 헛스윙 삼진은 겨우 84개였다. 이정우를 상대로 어설픈 빠른 공을 던지는 것은 안 하는 일만 못했고 직구 상대 성적은 타율 0.358, 27홈런 OPS 0.991로 더 잘 쳤다. 미국에서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정우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쳤다 해도 정타,
시속 95마일 이상의 빠른 타구에 방망이를 헛돌리는 일이 드물어서 투수들은 한구 신중할 수밖에 없다.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이정우의 헛스윙률은 7.8%로 메이저리그 최상위 2%에 해당했다. 메이저리그 평균 타자들의 헛스윙률이 24.8%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삼진조차 보기 어려운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메이저리그 통계 분석가인 존 앤더슨은 10일 한국 시간 자신이 SNS에 마지막 삼진 후 아직 삼진이 없는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정우는 9일 경기 종료 시점까지 21타석에서 삼진이 없었으며 이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29타석의 알렉스 버두고 뉴욕 양키스였고 이정우는 프란시스코 린도어, 뉴욕 매츠, 잭 피더슨,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함께 2위 그룹을 이뤘다. 이정우는 9일 워싱턴전에서도 메이저리그 첫 2루타와 3출루 경기에 성공했다. 1번 및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정우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워싱턴 배터리는 이정우를 상대로 철저하게 바깥쪽 승부를 가져갔지만 그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뉴잉구에 쉽게 속지 않았다. 오히려 1회 말 첫 타석에서 바깥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밀어쳐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두 개의 공을 놓치기도 했지만 결국 바깥쪽 직구를 노려 메이저리그 데뷔 첫 2루타를 생산했다. 5회 말에는 상대 선발의 제구가 흐트러져 존 안에 들어온 공이 하나도 없을 때는